자, 지금부터는 그이 후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드에 있었던 if, guess와 number가 다를 때, 요 조건 부분이었는데요. 문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if라고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는 변수나 숫자 두 개가 나오고요. 둘 사이에 연산자가 나옵니다. 비교 연산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공백 없이 콜론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 비교 연산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비교 연산을 한 결과 값은 참이나 거짓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여기서는 true, fal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들에서 0이 6보다 작다 이렇게 입력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true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0이 6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false겠죠. 10이 10보다 작은 거는 false고 10이 10하고 같은 거는 true가 되겠죠. 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이 여섯 개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화면에서 여러분이 치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잠시 정지했다가 이 여섯 개 퀴즈를 다 풀어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과 11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참이겠죠. 그런데요, 11이 1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치면 에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치셔야지 같거나 크다라고 치면 안 됩니다. 10이 11보다 크거나 같다. false죠. 그런데 10이 1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역시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11이 11과 같다. 당연히 true겠죠. 근데 11을 등호를 만약 하나만 치면 이 등호 하나는 비교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가 변수가 아니고 숫자가 오니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동일하다를 쓸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써줘야 하고요. 이런 형태로 쓰면 항상 문법적으로 에러가 납니다. 이거에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추가적인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Guess the Number 프로그램을 좀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값을 맞췄을 때는 맞췄다고 하지만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만 했지 다른 정보를 주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틀렸을 때 원래 값보다 작은지 큰지 이런 정보를 주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프로그램 고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1을 입력했을 때는 원래 컴퓨터가 정한 값 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your guess is too low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5보다 큰 20을 입력했을 때는 your guess is too high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바꿔야 할까요? 처음에 이름을 입력받고 숫자를 정한 다음에 한번 맞춰보라는 부분은 바꿀 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유저의 입력을 받고 개수와 넘버가 다른지 같은지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그냥 다른지만 봤는데 지금은 개수가 넘버보다 작은지 개수가 넘버보다 큰지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개수가 넘버보다 작으면 너무 작다고 출력을 하고, 개수가 넘버보다 크면 너무 크다고 출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쳐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기 있겠죠? 여기서요. 개수가 넘버보다 작을 때는 your guess is too low라고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개수가 넘버보다 클 때는 아이고, low를 잘못 쳤네요. 하나 더 지워야죠. 다음에 우리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엔터. 이 경우는 개수가 넘버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는 Your guess is too high. 이렇게. 어이구. 소문자로 가야 되는데 캡슬락이 잘못 눌렸나 봐요. 이렇게 하고 run 세이브를 하시고요. 이게 세이브 안 하고 run을 시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세이브를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시죠. 는 희진이고요. 아까처럼 작은 숫자 1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작다고 나오죠. 다시 이번에는 단축키인 F5키를 이용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큰 거, 20. 너무 크다고 나오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5였죠. 그러면 good job, you guessed my number 하고 정확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개수와 넘버가 다르다는 정보만 출력을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개수가 넘버보다 작으면 작다고 알려주고 넘버보다 크면 크다고 알려주도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수정을 했습니다.